최상병 사건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그거하고 대통령 경호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지 이것은 정치 선동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보다 지금 축하드리고요. 첫 출근이신데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지금 한반도와 글로벌 안보 정세가 매우 엄중합니다. 그래서 참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국가 안보 태세를 확고히 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첨단 무기 확보도 중요하고 우방국들과의 군사 협력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장병들의 사기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초급 간부, 중간 간부들의 복무 여건 개선, 처우 개선을 위해서 획기적인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군 복무가 보람되고 자랑스럽고 선망의 대상이 되도록 만들고자 합니다. 네. 네, 우물풍선 부양금 북한의 도발이 다변화되고 있습니다. 신원식 장관은 직간 끝 강조를 했었는데 향후 어떻게 좀 군을 이끌어가실 구상이신지 궁금합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의 안전입니다. 우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것이 최선의 방안인지를 잘 판단해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네, 그 야당에서는 국방부 청사 이전 문제랑 뭐 최상병 사건 외압 의혹 관련해서 후보자님이 좀 관련돼 있다 이렇게 공세가 좀 예상됩니다. 그래서 인사청문회 어떻게 돌파하실 계획이신지 궁금합니다. 최상병 사건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그거하고 대통령 경호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지 저는 그것부터 질문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정치 선동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갑작스러운 안보라인 교체라는 얘기가 좀 있습니다. 그 장관부터 방첩사령관까지 좀 충안부 출신이라는 얘기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군을 분열시키기 위한 정치 선동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질문했습니다. 네. 대통령실 공무처장으로서 8.15 액트에 대한 배경에 대한 부분은 잘 아실 것 같은데요. 8.15 액트들이 만약에 최근에 있는 내각의 이론으로서 해소해야 될 역할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 역할을 어떻게 수행하실 건지 한 말씀. 차차 하시죠. 지금 뭐 한 번에 말씀드리기 그렇고요. 예. 시절에 신원식의 자체 임무장 강조하셨는데 안보관하고 좀 크게 달라진 건 없으신지. 그렇죠. 작년 4월인가요? 워싱턴 선언도 있었고 그리고 캠프 데이비드 회담도 있었지 않습니까? 이걸 통해서 지금 한미동맹이 핵기반 동맹으로 격상이 됐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동안 이제 핵우산 확장 억제에 대한 그런 실효성의 의문을 많이 제기했는데 이걸 계기로 해서 굉장히 많이 높아졌거든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기본적으로 확장 억제, 핵우산에 기반을 둔 북핵 위협에 대응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그렇지만 국민의 안전을 우리가 최우선으로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그걸로 국민의 북핵 위협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면 그 외 모든 수단의 방법은 열려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진행하겠습니다.